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여러분, 3일 전에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미라클 시작하고 거의 3년 이상을 진짜 쉬지 않고 매일 달려온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평소에 열이 안 나는 스타일인데 며칠 내내 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밤늦게 자고 지방에 출장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북콘서트 하기 전날 온몸에 오한이 오더라고요. 기호 형 말해야 돼. 잠시만요. 왔어. 카톡을 해야 되는데 그 손이 버튼을 못 누를 정도로 막 이게 떨려가지고 너무 심해서, 저는 아 이거 코로나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이제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 경과를 지켜봤는데 일단 열은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예정된 북콘서트를 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았는데 갑자기 침대가 이제 피로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이렇게 묻어 있길래 제가 엄마한테 엉덩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말했더니, 엄마가 딱 보시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 엉덩이에 엄청 크게 욕창이 생겼어요. 아, 욕창 사진을 봤는데 욕창 깊이도 깊고 색깔도 안 좋고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욕창을 5년 전에 제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봐서 그게 이제 얼마나 회복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제가 알거든요. 2달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를 보자마자 상상해보세요. 바지를 완전히 벗고 내리고 여기 엎드린 상태에서 진짜 1시간을 울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아마 되게 아팠을 텐데 저는 통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하고 상처가 커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정말 심하고 염증이 생겼을 때는 몸에서 이제 열이 나는 이상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욕창이 이렇게 심해지고 나서야 발견됐을 때가, 아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딱 그 욕창이 생기니까 그냥 딱 든 생각은 그 뒤에 저의 모든 일정이었어요. 사실 지금 저는 싱가포르에 가 있어야 됐고, 이제 구글에서 초청해서 저한테는 되게 꿈같은 기회였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아 나 정말 해외로 갈 거야, 진출할 거야 했던 말이 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참여하려고 했던 그런 행사들, 또 교회 간증들, 수많은 일정들을 다 취소해야 했어요. 그것을 제가 미리 알고 생각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이걸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119를 부르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엉덩이에 좀 상처가 많이 컸기 때문에 휠체어 앉아서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감염도 되고 구급대원들이 오셔서 들것에 저를 실어주셨는데 제가 엎드려서 실려왔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욕창 2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 피부가 이제 좀 괴사가 돼서 육안으로 보면 좀 징그러운 그런 상태인데, 그 염증들, 농을 좀 제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다시 예전처럼 소변줄을 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기간이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만약 쉬지 않고 더 달렸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멈추길 잘했다. 좀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쉬고, 물론 근데 여러분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욕창 그 부위가 침대 면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포지션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욕창 위치가요, 여기 엉치뼈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 바로 눌리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눕다가 이제 반대로 누우려면 다시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몸을 바꿔주면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밥도 다 이렇게 누운 상태로 먹고, 막 어깨도 결리고, 목도 아프고, 막 대변도 이제 자약도 침대 위에서 다시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 내가 일도 좋지만 일과 또 쉼의 그 균형을 잘 잡아야겠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 말을 기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워서 컨텐츠도 찍을 거고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육창에 관해서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12월 10일로 연기됐던 기적의 걷기 챌린지도 불가피하게 저의 이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한번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고 정말 준비 많이 했었는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봄이 돼서 다시 따뜻해졌을 때그 걷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프지 마세요.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제가 빨리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제가 다시 휠체어 앉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